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상주와 문경 간 분쟁 조정이 시작됐습니다. 상주시와 문경시는 상생협력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대표단 인사를 나누고 심도 있는 토론과 검증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다음 회의는 3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. 장사시설 협의회를 구성해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던 경상북도는 두 도시 간 실무협의를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